Of the economy of words. 나와 있습니다. 오는 무엇에 대하여란 뜻입니다. Subject는 주제란 뜻이에요. 주제, 대상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주제죠. 자, 뭐의 주제냐면 economy, 경제 되겠습니다. 뭐의 단어 되겠습니다. 단어의 경제란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단어의 경제에 대한 주제. 요거 해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of, B of, C는 C의 B의 A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결국은 요게 이제 주어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계속 갑니다. 자, 해서 그죠? The use of an analogy might be helpful 되겠습니다. 사용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용이 주어죠. 이것이 might be, 자, 일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analogy는 비유란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비유입니다. 비유. 그다음에 이제 단어 중에 A N A L Y S I S analysis가 이제 분석이죠. 분석. A N A L Y Z E 이게 분석하다는 동사고요. 알겠어요? 얘는 이제 비유입니다. analogy 비유죠. 자, 그러면 단어의 경제성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것은 뭐야 되냐면 단어의 경제성.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odd as 되겠습니다. odd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되겠습니다. 끊어주겠습니다. 자, the odd as인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자, 형용사 나오고요. plus as 주어 동사 나오면 비록 뭐뭐 비록 잠깐만요. 비록 자, SV가 비록 형용사 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양보구문입니다. 알겠어요? 양보구문, 구구문입니다. odd. 예를 들면 이런 거, young as she is.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비록 그녀가 어릴지라도. 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양보구문에서요, 요 점점점 있죠, 요 부분. 요게 결국은 중심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갑니다. Odd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이러한, 그죠? This 형용사죠. 이러한 비유가 might seem 보이는 거죠. seem 뭐뭐하게 보이는 거죠. At first glance, 그죠?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또는 뭐, 얼핏 보기에는, 또는 뭐, 얼핏, 얼핏, 언뜻 보기에는 이런 얘기죠. 그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뒤에 거죠. suppose 되겠습니다. suppose 만약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suppose 뭐뭐라고 가정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suppose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된 겁니다. that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suppose를 만약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신이 have a piece of cloth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각이죠? cloth, 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칩니다. soaked with water. soaked 되겠습니다. soaked. 자, 이건 수동태로서 흠뻑 젖은 거죠. 흠뻑 젖은 거죠. 흠뻑 젖었어. with water로. 물로 흠뻑 젖은 천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너는 must get it as dry as you can
And as soon as you can for one reason or another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must, 이건 have 때 뜻입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이걸 이제 해야만 하는 거죠. Get it as dry 되겠습니다. 그죠? It, 여기서 it은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it은 piece of cloth 되겠습니다. 이거죠. 물에 흠뻑 젖은 천 되겠습니다. 이 물에 흠뻑 젖은 천을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dry, 건조시켜야 하는 거죠. as dry, 건조, dry는 건 말리는 거죠. 요거가 이제 사역 정도로 사역, 하게 하는 거죠. 그죠? dry 되겠습니다. 건조시키는 거죠. as you can 되겠습니다. 그죠? 가능한 건조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그죠? 이거는 뭐 가능한 빨리 요렇게 그 다음에 그죠? 요것도 맞아. as soon get it as dry as you can 되겠습니다. 가능한 그죠? 이거 그 건조한 하게 가능한 뭐 건조하게 당신은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또는 another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one reason or another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하는 내용은 물에 젖은 천을 빨리 말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e piece of cloth, the more. 이거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정도 의미죠? 더 세게, 이거는 더 세게죠, 더 세게. 그죠? turn and twist 되겠습니다. 이게, turn은 막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고요. twist가 이게 쥐어 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짜는 거. 비트는 거. 그죠? 짜고 막 비틀어. 그죠? 이 천을 짜면 짤수록 더 more water 더 많은 물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water 물이 물 되겠습니다. 물을 extract 되겠습니다. 추출한 거죠? 추출하다 그냥 쉽게 그냥 빼내는 거죠. 빼내다 빼내는 거죠. from 뭐로부터?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천이네. 예. 천이네. 천 this 잠깐 이걸 조금 잠깐만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광펜. 그래서 그리고 the drier it gets, 그것은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죠? 더 말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short of 뭐야? 그 다음에 short of ripping the fabric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hort of라는 것은 뭐뭐 까지 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 의미죠. 그러니까 short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까지는 아직 안 난 얘긴데 그걸 뭐냐면 ripping은 찢는 거죠. 찢는 거. 찢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 fabric 천을 그죠? 이 천입니다. 이거 천. 그러니까 천을 찢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최대한 쥐어짜면 물을 많이 얻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부터까지 최대한 비틀면
비틀면입니다. 최대한 비틀면 최대의, 그죠? 최대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누굴 천을,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in a way poetry is just like that 되겠습니다. In a way,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이런 정도로 poetry 시죠, 시, 그죠? 이게 이제 P-O-E-T가 시인데 시 한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poetry는 뭐냐면 시 여러 가지 시를 다 합쳐서 poetr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또는 시 유식하면 시가류 이런 말이죠. It's just like that. Be just like 뭐뭐와 꼭 뭐뭐와 똑같다. 그것과 똑같아. 요 대신 뭘 말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3번을 얘기하는 3번. 이 3번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poetry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문맥상으로 이 천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the more 쭉쭉 나오죠? 왠지 더 플러스 비옥 같습니다. the more 쭉쭉쭉 the better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서는 3번에 한 내용을 이제 시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해주는 거겠죠? 자, 스케이지 쥐어 짜는 거죠. 네가 쥐어 짜 letter 단어, 그죠? 이게 단어입니다. letter word 그죠? 단어죠, 단어. 그 다음에 adjective 형용사예요. 시에는 형용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verb 동사예요. 나오는 명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so on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같은 말이 and so forth, etc.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 etc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가 더 많이 쥐어짜내면 짤수록 얘기죠.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되겠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 쥐어짜면서 반면에 still 여전히 이런 얘기죠. 여전히 preserving 보존하다, preserving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넘어갑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while 다음에 플러스 ing 나오면요. 여기 이제 여기 주어 동사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보존을 하면서 여전히 보존하면서 뭐를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integrity가 뭐냐면 온전함, 완전성, 통일성 이런 건데요. 온전함을 보존하는 거죠. 뭐에 the intended meaning 의도한 meaning에 mean에 ing 붙이면 명사로서 의미입니다. 의미를 여전히 보유하면서 쥐어짜면 짤수록 더 많이 짜면 짤수록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시는 the better 더 좋은 거죠. 구세 비교급입니다.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비유적 표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그 쥐어 짜는 거 있고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온전함을 보존하는 거죠. 그죠? 온전함을 보존하는 거. 온전함 보존하는 거. 이렇게 온전함을 보존하는 게 말하면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천을 그죠? 천을 이렇게 찢진 않은 채로 이렇게 막 쥐어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turn하고 twist 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요런 같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뭐라 이렇게 같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squeeze 그죠? 같은 단어 이렇게 squeeze 이게 좀 잘리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hence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같은 말이 대어포입니다. 그러므로 in poetry 이는 에서죠. 자, 시에서 concept는 개념이죠. 개념 less is more applied 되겠습니다.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이게 주어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이 applies 적용되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 less is more 그죠? 적은 게
더 많은 것이다.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결국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Less is more라는 것이 C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Less is more라는 표현이 Less is more가 바로 경계성, 단어의 경계성,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3번 내용이죠. 3번이 C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결론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그런 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